the beat of you and me. It takes more than words. 오랜만에 까르보나라 만들 건데요. 저는 표고를 좀 듬뿍 넣고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통베이컨. 그리고 면은 지난번에 샀던 컬리스산 이 면 쓰고 파마산 대신 페코리노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 파스타면 이 까르보나라에 되게 잘 어울려요. 엄청 맛있네요. 저는 약간 쫄깃한 면 식감을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좀 약간 생면! 계란이 많이 들어간 파스타 같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먹었는데 표고 향이랑 도 잘 어울리고 페코리노 치즈도 조금 더 그 향이 강해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오늘도 버거킹입니다. 치즈 와퍼 했어? 맛있어요, 통새우 와퍼.
두 달? 2주 만에 소주를 마십니다. 오늘은 키움 참치를 주문했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짠! 바게티! 짠! 수고했어. 만져봐도 돼요? 아, 네, 편하게 보셔야죠. 저 이것도 하나 주세요. 이유가 있겠지? 오늘은 벤티 사이즈입니다. 오. 많이 만들고 출근합니다. 오늘은 당근 앞에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랑 잠봉, 치즈, 호밀빵으로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연희동의 피터팬에서 사온 호밀 식빵입니다. 재료는 엄청 단순한데 이 빵 자체가 엄청 고소하고 기본적인 햄치즈 그리고 아삭한 당근 라페가 들어가서 맛있어요. 이거는 빈티지한 느낌이 귀여워서 구입한 촛대고 이거는 아마 소스볼 같은 걸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올리브오일 병으로 사용할 건데 얘는 아마 역시 사용하기 위해서보다는 촬영 소품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코르크 소재의 테이블 매트인데 예뻐서 4장이나 샀어요. 촬영용으로도 쓰고 제가 그냥 사용하면서도 쓸 것 같아요. 뭔가 좀 내추럴하면서 모던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북스탠드.
여기다 책 이렇게 꽂아서 보는 용도고, 저는 아마 레시피 노트 올려서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요거는 컵 우드 코스터.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는 소품이고요. 촬영하다 보면 이런 우드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사용하기보다는 촬영용 위에 산 거고, 요것도 슈가 파우더 같은 거 뿌리는 건데, 우드 손잡이가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테이블 매트랑 린넨을 몇개좀 샀어요. 요거는 상큼한 체크, 블루 패턴 체크 냅킨이고요. 구멍 너무 큰데? 이렇게 세로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역시나 촬영용 패브릭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린넨 키친 크로스인데 색감이 예뻐서 저한테 없는 색이라서 약간 쿨 그레이 구입을 했고요. 확인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당근? 러너가 은근 테이블 분위기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라서 예쁘다. 약간 봄 느낌? 봄에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이렇게 러너를 구입했습니다. 남타커. 저녁은 육회랑 연어회. 요거는 연어 육회 덮밥이고요. 너무 힘들어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짠! 고생했어. 다이어트 할 거니까 좀만 먹겠습니다. 케이크인데요. 과자가 들어있대요. 다음 칸이 궁금해지는데? 어렸을 때 우리 과자 박스. 오, 되게 종류별로 있어. 현백에서 배달 앱으로 되길래 행사하길래 주문해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비주얼이네요. 집안 맛이. 나는 아이페이야. 왜말 없어? 짠.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리오슈로 스크램블 에그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만들었던 거는 그냥 빵으로 했는데 오늘은 브리오슈 준비했습니다.
잠봉 햄 넣었는데 베이컨과는 또 다른 매력이에요. 맛있어요. 소스는 근데 연유 넣은 버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은 역시 브리오슈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거 블랑제리 쿠팡 브리오슈로 만들었어요.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색도 예쁘고. 촬영 후 남은 케이크를 먹습니다. 맛있어요.